미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 leaders will celebrate a new chapter in their trilateral relationship and they will reaffirm strong bonds of friendship. Of course, the ironclad allia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의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와 세계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동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 열병식 등을 통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을 견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그간 12차례 있었지만 모두 다자회의 때 만난 것으로 별도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회의가 3국 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